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제가 드디어 이제 화제의 라면을 이제 먹어보게 됐어요. 바로 요 해물 안성 당면. 구수하고 시원한 해물 맛이 안성 맞춥니다. 그래서 이게 구수하고 시원한 해물 안성 당면을 비교해보기에서 바로 이 오리지널 안성 당면을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사실 이 해물 안성 당면은 500ml를 넣으라고 하고 여기에는 550ml를 넣으라고 했는데, 네, 저는 그냥 똑같이 넣고요. 그리고 그냥 좀 빠른 비교를 위해서 저는 그 달걀은 그 안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라면을 끓이는 영상을 같이 첨부를 했는데, 그 끓는 물에 스프를 먼저 넣으시고 끓어오른 현상으로 화상 위험이 있으니 면을 먼저 넣고 조리하세요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면을 먼저 넣었어요. 시키는 대로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이 오리지널이고 이쪽이 해물이에요. 그래서 한번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중간에 그 인덕션이 그 끓는 그 세기가 조금씩 달라서 제가 조금 면의 익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면은 똑같은 거예요. 이 안성탕면은요, 일단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런 건더기가 특성이고, 대체로 미역 건더기가 있죠. 그리고 해물 안성탕면에도 미역 건더기는 똑같이 있어요. 미역 건더기는 똑같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추 조금 썰어 넣은 건 똑같은 것 같고요. 이게 눈에 띄네요. 이게 해물 고명인가? 어쨌든 뭐 건새우가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오리지널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오리지널. 오리지널은 같은 농심의 라면이지만 신라면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방향의 얼큰한 맛을 자랑하고 있어요. 신라면은 그냥 막 맵다면 이 안성탕면은 약간 좀 구수한 향으로 얼큰한 맛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해물 안성탕면 이거 면발, 일단 냄새부터가 살짝 심상치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먹어봤던 GS25의 그 제주 해녀 라면하고 독도사랑 새우라면 그거하고 약간 좀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독도사랑 라면? 아니야, 그거 독도사랑 라면 좀 향이 좀 강했어. 해물 안성탕면을 먹고 안성탕면을 먹어보니까요, 좀 뭔가 느낌이 살짝 밋밋해졌어요. 살짝 밋밋한 느낌이, 오리지널 안성탕면 살짝 밋밋한 느낌이 있어요. 둘이서 서로 비교할 때는요.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이 해물 안성탕면에 해물 향이 들어갔으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약간 조금 일단은 냄새부터가 차원이 조금 다르거든요. 먹고 그쵸. 역시 냄새부터가 차원이 달라서요, 저는 조금 더 먹어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제 한번 밥을 준비해왔어요. 밥을 준비해온 이유는 원래 안성탕면이 예전에 그 스펀지에서 밥 말아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라면 그 베스트 3 안에 들었었잖아요. 그때 1위가 진라면이고 2위하고 3위하고 제가 순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안성탕면하고 그 삼양라면이 있었어요. 했었는데 그래서 과연 이제 밥을 말아 먹으면 어떤 맛일지 한번 제가 반씩 나눠서 해물에도 말아보고 그리고 오리지널에도 말아보겠어요. 조금 주걱질이 덜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겠어요. 뭐 이러면 되지. 밥을 이렇게 한번 말아 넣어보고요. 조금 완전히 섞어버렸네. 밥을 완전히 섞어버렸네요. 자, 그렇다면요. 역시 오리지널 먼저 한번 밥 말아 먹었을 때 한번 반응을 보겠어요. 면하고 좀 섞어서. 역시 해물을 먹고 나서 오리지널을 먹으니까 살짝 뭔가 밋밋해요. 뭐 그냥 뭐 우리가 고유의 안성탕면 맛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참아 말을 잘 못 이겨요. 자, 그러면 이제 해물도 한번 면을 좀 섞어서 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해물 향이 조금 나는 조금은 나요. 이거하고 그 겉면 새우탕 봉지라면 있잖아요. 그거 먹었을 때랑 살짝 느낌은 비슷한데 내용물에 있어서는 솔직히 겉면 새우탕이 조금 더 푸짐해요. 그 겉면 새우탕에 그런 그 건새우 그 조그만 그 새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조리에는 도대체 어떻게 조리를 했길래 이런 조리가 나올까요? 정말 이 정도의 고퀄리티가 나오려면 사실 거기에 라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요. 사실 안성탕면이 농심의 라면 중에서는 이렇게 비교적 저렴한 편이잖아요. 물론 가성비로 따지면 맛은 괜찮은데 가성비는 괜찮은데 비주얼은 조금 물음표가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라면이긴 하죠.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비주얼은 여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되게 막 요만한 그냥 고명 건더기 하고 미역 다른 미역하고 그리고 고추 자른 거 몇 개? 이 정도? 그래서 좀 뭔가 비주얼 있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파 송송 썰어 넣으시고 달걀 탁 깨서 넣으시고 그리고 뭐 오리지널 안성탕면에 뭐 더 넣고 싶으신다는 거 소고기 국거리 요만큼 조금 뭐 준비해서 넣으시고 아니면 뭐 해물 안성탕면이면 그냥 뭐 국물 끓일 때 넣으면 뭐 그런 카페에 새우 뭐 이런 거나 좀 넣어서 뭐 드시든지 뭐 여러분들이 좀 입맛 따라서 토핑을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콩함 넣으셔도 괜찮고 꽃게 넣으셔도 괜찮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하고 말아놓은 밥을 마저 먹도록 할게요. 안녕.